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 대통령실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한 걸로 전해집니다.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.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그동안의 소문은 확인된 게 없다. 이번 의혹도 허무맹랑한 것이라며 일축했다는 겁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명시 의혹과 관련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선전선동에 이용되는 거면 대응하겠다며 어제 자리에선 검찰 조사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. 김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다른 요청들, 즉 대외활동 자제와 이른바 한남동 라인의 인적 쇄신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밝혔습니다.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여사의 활동은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자제하려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도 같이 싸워달라며 정부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니 당정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당내 친한계에선 면담 성과가 없어 여론이 나빠지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뭐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게 무슨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정말 이런 분위기가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홧김에라도 무슨 그런 투표를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 봐 저희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.